보통 매운 음식 잘 먹습니까? 어때요? 저 매운 거 잘 못 먹어서. 맞죠? 네. 네. 매운 음식이 좀 안 맞는 체질. 네. 네. 아, 신기해. 네. 그리고 우리가 성향은 이제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요즘은 MBTI 때문에 네. 환자분들이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네. 이 체질은 기본적으로 외향성이 조금 더 강하다고 보는데 어때요? MBTI는 뭘로 나오세요? 저는... I 나와요? E 나와요? 50대 50인데 50대 50? 네. 반반. 네. 맞아요. 자, 감성적이다 아니면은 나는 조금 냉정한 편이다. 저는 그냥 감성적인 그쵸? 것 같아요. 네. 일단 진맥상에서 나오는 그 성격적인 체질의 특징으로는 네. 좀 감성적인 체질, 마음이 좀 따뜻하더라고 하죠. 네. 온정적인. 좋은 게 있으면 남한테 막 소개해 주려고 하고 네. 그 밥을 먹을 때 소화되는 속도나 이런 것들은 조금 빠른 편입니까? 어때요? 저는 좀 빠른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맥상에서는 토양 체질이라는 체질로 나오는데 네. 토양 체질이 위장, 그 다음에 위장 옆에 붙어있는 췌장 이런 쪽이 굉장히 좀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액 분비도 많고 네. 위장이 근육층이 세 가지 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근육층의 움직임도 많고 췌장에서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효소가 나오는데 네. 그것도 많이 분비되고 그러니까 이제 소화시키는 속도가 빠르다라고 얘기를 네. 하죠. 그럼 자주 체하거나 이런 건 별로 없습니까? 어때요? 체하는 건 진짜 간혹 가다가 한 번? 네. 거의 잘 없죠? 네. 그 맞아요. 소화기가 발달된 체질이기 때문에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장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네. 신장, 방광, 네. 그 신장에 붙어있는 부신이라고 하는 호르몬 장기가 있는데 네. 거기가 조금 취약하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네. 이 체질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육류가 사실 닭고기거든요. 근데 보통 다이어트 할 때 우리 닭고기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닭가슴살 네. 이런 거 많이. 네, 완전 잘못된 식단이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렇게 돼버리면 살은 뺄 수 있을지 몰라도 네. 몸 안에서 맞지 않는 단백질이 들어오다 보니까 염증 반응이 자꾸 자기도 몸 사이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여드름이 뭐 생길 수도 있고 네. 역류성 식도염, 위염 네.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면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뭐 두통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잠을 잘 못 잘 수도 있고 불안, 우울증, 뭐 짜증 이런 게 많이 날 수도 있고 이런 게 네.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안 맞는 음식을 좀 알고 끊는 게 필요합니다. 토양체질이 아주 명확하게 나오시기 때문에 네. 내려오시면 제가 토양체질에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네. 설명드릴게요. 네. 민채님 팔체질을 설명드리고 네. 여기에 맞게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면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네. 일단 체질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네. 체질은 췌장, 위장, 상부 위장 관계가 가장 발달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소화 속도가 빠른 편이죠, 남들보다는. 네. 그래서 약간 식욕도 좀 네. 많이 좀 증가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이 부분 때문에 살이 좀 찔 수 있는 그런 체질을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장, 방광, 네. 그다음에 신장에 붙어있는 부신이라고 하는 장기가 제일 약한 체질이고 네. 체격 같은 경우는 보통 상체, 우리 가슴 둘레라든지 네. 어깨 이게 발달한 편이고 상대적으로 하체와 엉덩이는 조금 약한 편이에요, 원래는. 토양 체질은 좀 기본적으로 그래도 외향적인 편에 가까워요. 네. 뭐 반반 나올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외향적인 편에 가깝다. 아까 제가 매운 음식 잘 먹냐 물어봤는데 네. 매운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나기 쉬워요. 맞아요. 저 네. 매운 걸 딱 먹고 다음날 되면 배가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매운 음식이 정말 안 맞는 체질. 지금 제일 안 맞는 음식은 일단 닭고기와 오리고기예요.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 날개 달린 고기가 안 맞는 체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 다이어트는 어떻게 할 거냐, 항상 저희가 당질 제한식을 하라고 해요. 네. 당질 함유량은 딱 저희가 이 표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당질이 적게 들어있는 음식들을 먹으면 살이 쭉쭉 빠질 수가 있어요. 많이 먹어도 네. 근데 보면 동물성 단백질이라고 하는 뭐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우유나 아니면 뭐 계란 노른자, 흰자 아니면 조개, 생선, 뭐 새우, 게 문어, 오징어 이런 애들은 지금 100g 중에 당질이 얼마 되어있죠? 0.1 예, 이게 되게 낮잖아요. 네. 100g 중에 0.1 네. 이런 애들은 엄청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찐다.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이야기를 네. 하거든요. 만두콩, 팥, 땅콩, 아몬드 이런 건데 이런 거 먹으면 사실 우리가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얘네들 자 당질 한번 보실게요. 자 콩 얼마죠? 100g 중에? 47. 엄청 높죠? 아까 전에 돼지고기, 소고기는 100g 네, 중에 당질이 네. 0.1. 얘네는 47이니까 470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콩 같은 것들 밥에서 섞어서 먹고 이런 것들은 살 엄청 찝니다. 체질에는 너트, 아몬드, 땅콩, 팥, 완두콩, 콩 이런 거 다 잘 맞는데 네. 다이어트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고 체질에 안 맞는 경우에는 호두랑 밤, 잣, 도토리 이런 것들 안 맞아요. 그리고 밥 같은 경우는 백미는 100g 기준으로 32g 네. 당질이 높죠. 네. 메밀이 굉장히 낮아요. 100g 중에 10g.
살을 안 찌우고 싶으면 백미에다가 메밀을 좀 섞어서 먹어주는 게 제일 낫고, 근데 안 먹는 게 제일 나아요, 밥은. 아, 그쵸. 네. 아무 탄수화물이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뿌리 채소류, 무, 당근, 연근, 우엉, 토양 체질에 잘 맞는 네. 네, 그런 채소들이고, 감자, 고구마, 비트는 한 3모 정도. 적당히 먹으면 괜찮다는 건데 네. 이건 이제 체질에 대한 적합성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다이어트 때는 사실 무, 당근 외에는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렇죠. 무, 당근은 어떻습니까? 무는 100g 중에 2g, 당근은 100g 중에 6g, 뭐 이런 것들은 좀 먹어도 괜찮겠다. 연근부터 12g, 우엉 15g, 네. 감자, 고구마도 12g, 17g. 이건 생감자, 생고구마라서 쪄버리면 더 올라가요. 당질이라는 측면에서는 밥 먹으나 고구마 먹으나 완전 똑같기 때문에 고구마 먹는다고 해가지고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그러면 원장님 살을 뺄 수 있을까요? 당질 낮은 음식이 뭘까요? 지금까지 당질 높은 음식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뭘과 낫냐 하면은 채소 중에서는 잎채소와 줄기채소가 낮아요. 양배추 100g 중에 3g, 상추 100g 중에 1g,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고기 쌈을 막 먹으면 살이 막 빠지겠죠. 그리고 오이 100g 중에 1g, 무청 100g 중에 3g, 취나물, 미나리 뭐 100g 중에 1.5g 되게 네. 낮죠. 네. 호박이 그나마 조금 높은 편인데 그래도 감자보다 나아요. 100g 중에 6g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아보카도 100g 중에 1g밖에 안 돼요. 아보카도 엄청 좋죠. 매운 음식은 아까 제가 되게 안 맞다고 했죠. 네. 고추파, 양파, 생강계피, 겨자, 주카레 이런 것들이 다 안 맞아요. 미역, 다시마도 좀 안 맞아요. 해조류고 이게 먹으면 갑상선을 항진시켜가지고 요쪽으로 열이 올라오면 얼굴을 더 붉게 만들 수 있어요. 아 진짜? 네, 요오드가 함유량이 되게 높아요. 그게 홍조랑 그렇죠. 홍조랑 완전 높죠. 과일이 되게 중요한데 네. 과일이 거의 대부분은 체질에 잘 맞는 과일들이 엄청 많아요. 네. 맞죠? 배, 수박, 메론, 뭐 포도, 블루베리, 감, 풍제와 크랜베리, 참외, 딸기, 송류, 바나나, 다 잘 맞잖아요. 네. 그리고 세모도 많아요. 복숭아, 자두, 체리, 음두, 살구, 네. 다 세모 이것도 먹어도 되는데 네. 안 맞는 과일들이 좀 대표적인 과일들이 몇 개 있어요. 일단 사과. 사과 좋아하십니까? 저가 사과를 먹으면 알레르기 반응.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안 맞는 음식을 먹으면 알레르기가 생긴다.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몰랐는데 네. 사과를 먹으니까 이제 입술에 맞죠? 알러지 반응이 그러니까. 오길래 갑자기 왜 그러지 했는데 네. 안 맞아서. 토양 체질에는 사과가 꼽히 두 개예요. 아... 그리고 귤, 오렌지, 자몽, 레몬, 라임 이 귤과 과일이 네. 또 체질에 다 안 맞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원장님 어떻게 지금 식사를 해야 될까요? 네. 물어보시면 하루에 세 끼를 먹어도 살 뺄 수 있다. 근데 이제 먹는 방식이 보시면 계란하고 두부하고 샐러드를 먹는지 돼지고기하고 소고기하고 쌈채소, 쌈채소. 밥이 없죠. 네. 과일이 없고 네. 그리고 잎채소나 줄기채소 그리고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아니면 생선 이렇게 먹어주시면 네. 배가 부른데 살이 빠지나요. 지금 네. 이렇게 보시면 그 환약, 다이어트 네. 식욕 걱정 환들이 많이 있어요. 네. 체질별로 다 저희가 종류별로 다 다르게 네. 나가는 건데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네. 4단계가 있고 체질도 8가지 체질과 다르게 나가요. 이런 것들을 먹어주시면 네. 식욕은 딱 떨어져요. 이 몸무게를 유지하겠다. 이때 필요한 하루에 절대 넘어서 안 되는 범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에 탄수화물 단지를 한 50g에서 한 100g 사이에 먹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지켜주시면 네. 하루에 두 끼씩 먹고도 지금 한 끼 먹고 있는데 네. 오히려 두 끼를 먹고도 살이 더 빠질 수 있다. 이게 장점이죠. 네. 저희가 또 이렇게 그 선식도 있어요. 네. 오늘 식사 대용을 하기 위한 선식이에요. 네. 아까 전에 하루에 제가 두 끼를 먹었잖아요. 네. 한 끼를 이런 걸로 먹고 대체해주고 저녁에는 단백질식이 해주고 이렇게 네. 하면은 아주 쉽게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오늘 한번 드셔보시고 네. 제가 또 이것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드셔보시니까 어떠세요? 유산균은 따로 먹어봤는데 유산균 쉐이크는 처음 먹어봐가지고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부담감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포만감도 있어서 되게 좋을 것 같고 다이어트에도 도움되고 맛이 제가 생각했을 때보다는 훨씬 맛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시면서 계속 좀 섭취를 하실 것 같으세요? 네, 다이어트 할 때 아무래도 맛 없는 음식은 잘 안 먹게 되니까 이거는 맛있어서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